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갔다며 진해를 방문했고 거기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라고 거기를 가는 겁니까? 최해병 순직이 있었고 그리고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렇게 해병대를 다 헤집어놓고 우리 장병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그 기이함은 또 뭡니까?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의 반성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최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두고두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여긴 범죄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한 그날 다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은 그 이첩한 수사 내용을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의 격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기고 조사하게 지시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중간 보고에는 6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과실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성근이 수풀을 헤치고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임성근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라고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끝내는 두 명만 혐의가 있다고 적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가 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30차례나 30여 차례나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사 외압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공수처에서 확보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30여 차례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했고 끝내는 6명 과실치사가 2명으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진희 혼자 했겠습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겠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혼자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용산 임기훈 등의 전화가 있었을 거다. 용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두 명에 대해서만 특정의 경찰에 이첩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가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국방부 조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상변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공수처가 받아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전화,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불법 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